5.6은 루핑 테크닉인데 루핑은 살펴본다는 의미죠. 살펴본다. 문법은 포인 가장 일반적입니다. 먼저 예시를 보면 night라는 변수에 dictionary를 담았죠. 그런 다음에 night.items 메소드 아이템즈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enumerate를 불러내죠. 이거는 펑션입니다. 메소드가 아니라 tic-tac-toe 하면은 이렇게 0, 1, 1, 2 이렇게 인덱스와 그 리스트에 포함되는 엘리먼트를 이렇게 매칭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enumerate 메소드에 그러니까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 나이트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나이트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enumerate라고 하는 펑션에는 이제 리스트를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가. 그리고 굳이 딕셔너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item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할당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거, 집 펑션을 보죠. 집 펑션은 이렇게 두 개의 퀘스천과 answer를 집한 다음에 QA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enumerate 하나씩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프린트해서 그다음에 format QA 뽑아낸 것을 format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네임이 여기 네임이고 랜슬롯이 여기 랜슬롯이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것은 사실상 이 프린트 펑션에 있는데 이 프린트가 이거 스테이트먼트냐 아니면 뭐 펑션이냐 그 파이썬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두 가지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고 그죠? 이 부분 프린트에서 이 부분을 이베리에이트해서 담은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 부분이죠. 즉 이베리에이션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 두 가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은 프린트 나중에 펑션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만큼 이 프린트 펑션은 재밌는 아주 재밌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예요. 프린트 펑션 내에 이렇게 오브젝트 그리고 이건 메서드가 같이 들어있죠. 주어 동사 형식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어고 이 부분이 수로 동사를 구성한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죠? 프린트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리버스드라고 하는 펑션과 range 펑션. 우리가 펑션 내에 파라미터로서 다른 펑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 번 봤었죠. 이렇게 range에서 1에서 10까지 스텝은 2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리버스 해서 프린트 해보자 이러면 이렇게 프린트가 나오죠. 다음에 salted라고 하는 salted와 set 두 개 펑션 두 개입니다. 이번에는 그죠? set 펑션으로 바스킷을 set은 set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리스트를 set으로 바꿔준 다음에 sorted ABCD 순서대로 sorted 하고 그것을 하나씩 출력하는 것입니다. 애플 바나나. 애플이 지금 한 번, 두 번 있는데 set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그다음에 sorted에서 가장 앞자리로 와서 이렇게 출력된 거죠. 메스 라이브러리를 불러간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float number고 이것은 none이고 float number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raw 데이터에 담고 그런 다음에 filled data라고 하는 텅 빈 리스트 하나 만든 다음에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mess is none 이것 때문에 얘를 불러왔죠. is none 메소드입니다. mess 오브젝트에 is none 메소드를 불러와서 값을 value를 준 겁니다. 이 value는 이거 하나씩이죠. for in 문장 리스트가 바로 온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ppend 하면은 이것이 채워지죠.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점 주목할 부분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 리스트를 여기다 담을 때 그러니까 raw data라는 변수에 이 녀석을 우리가 주원 리스트를 담을 때 파이썬이 한번 이베리에이션을 합니다. 이베리에이션 해서 이 부분은 float none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베리에이션 결과로서 이렇게 none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죠? none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서도
우리가 이베리에이션이 가능한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넣어서 이것이 파이썬에 의해서 이베리에이트 된 다음에 어떤 다른 값으로 이 변수에 담기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이죠.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또 쓰고, 그죠? 그래서 low rate에 담기는 것은 plot none이라고 하는 expression이 담기는 게 아니라 이 none이라고 하는 value가 담긴다는 거. 그 점에 한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